아침에 그렇게 짜증낼 건 아니었는데 내가 늦게 일어난 걸 괜히 와이프한테 화냈네. 여보? 여보세요? 응? 뭐지? 여보세요? 여기 잉여병원입니다. 혹시 담요 씨 남편분 되시나요? 네? 병원이요? 네 맞아요. 제가 남편이에요. 무슨 일인가요? 제 아내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아... 전화로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고 담요 씨께서 교통사고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잉여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안 돼. 여보! 어머님이 교통사고가 나셔서 응급실에 계신다고 하는구나. 오늘은 조퇴하고 병원에 가보렴. 네? 제 아내 어떻게 된 건가요? 살 수 있죠? 큰일 아니죠? 네? 선생님,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살 수 있다고 해주세요. 미호 씨를 조금 늦게 발견한 바람에 수술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아빠! 엄마는? 엄마 큰일 아니지? 그치? 살짝 다친 거지? 그치? 아빠 왜 울고 있어? 엄마 괜찮잖아. 엄청 엄마 세잖아. 괜찮지? 그치? 얘들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마는 아주 강한 사람이야. 너희들도 마음이 너무 힘들겠지만 엄마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응원하자. 내가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잤는데 너무 미안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아파 나 어떡해. 엄마는 그런 나를 위해서 매일 아침도 해주는데 내가 짜증내고 화 내고 엄마 때문이고 너무 불만하고 싶어. 엄마 내가 준비물만 잘 챙겼어도 준비물 때문에 학교까지 찾아온 엄마 쪽팔린다고 말한 게 너무 후회되어서 나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아빠 나 너무너무 아파. 얘들아 엄마 잘 해낼 거야. 수술 잘 끝나면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돼. 아빠도 너희 엄마한테 짜증낸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아침에 출근할 때 뽀뽀가 뭐라고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잠깐이 뭐가 그렇게 짜증난다고 사랑하는 아내한테 그렇게 모지게 말했을까. 너무너무 후회되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메스 석션 심각하군. 아니 혈압이 떨어진다. 가벼운 심장 충격기. 여보. 여보! 선생님! 선생님! 여기 환자 깼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보, 나 얼마나 여기 있었던 거야? 여보, 1년, 1년 동안 여기서 자고 있었어. 1년? 나 꽤 오래 자고 있었구나. 애들은? 얘들은 지금 학교에 있어. 곧 올 거야. 1년 동안 정말 여기 계신 남편분도 자녀분들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에 와서 담미호 씨를 정성스럽게 간호하더군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말이죠. 남편과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 실력도 있었겠지만 환자분의 가족들이 담요 씨를 다시 일어나게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좋은 시간 되시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불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석션.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정말 여보가 누워있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반성했어. 나는 당신 없으면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여보, 앞으로 정말 더 잘할게. 정말 많이 사랑해, 미호야.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가끔 당신 목소리가 들렸거든. 그때마다 나도 사랑한다고 계속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애들 목소리가 들릴 때는 당신한테 참 고마웠어. 당신이 우리 아이들의 아빠라 아이들이 잘 견뎌주고 있구나 해서 참 고마웠어.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살아요. 엄마! 엄마! 지각이야! 오늘 늦으면 반성문 쓰는데! 멍청아! 왜 내 알람 시계 가져가서 오후 7시로 알람 맞춰놨냐고! 왜 모르는 이 멍청아! 지금 몇 시길래? 8시 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 여보, 애들아 미안해. 엄마가 시간이 이렇게 지난 줄 몰랐네. 엄마가 뭐가 미안해. 저 멍청한 김미아가 알람을 오전이 아니라 오후 7시로 만들었는데 멍청한 김미아 탓이야. 나 먼저 나간다.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어제 깨워달라고 많이 쓰지 나. 진짜 늦으면 안 된다고. 미안. 하지만 엄마가 매번 맛있는 아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아침은 학교 다녀와서 먹을게요. 사랑해요. 아이고 큰일이다 큰디야. 나도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지각이야 지각. 아이씨 진짜. 오늘 중요한 회의에서 발표하는 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여보 뭐가 미안해. 여보 나 오늘 힘내게 뽀뽀. 나 다녀올게! 즐거운 나의 집.